좋아요, 구독! 자, 이렇게 5전장을 좀 정리해봤다면 이번에는 5장 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5장 인기주 종목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? 예, 5장에 관련된 부분들, 디딤 ENF. 디딤 ENF입니다. 찾아보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. 예. 아무래도 음식료 관련 기업일 것 같은데 이게 예. 전쟁으로 인한 수혜주라고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. 어떤 모멘텀일까요?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대한 수혜주보다는 현재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수혜의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. 지금 K푸드의 어떤 트렌드하고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래 감자탕, 연안식당, 마포 갈매기 이런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, 들어봤습니다. 예, 예, 네.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국내외, 해외에도 어떤 그 진출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최근에는 현재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끔 로봇에 대한 어떤 자동화, 식당 자동화가 좀 되는 그런 제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최근에는 이제 법적인 분쟁, 현재 뭐 신주 뭐 상장에 대한 뭐 가처분 소송이 있지만은 사사로운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런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디딤 ENF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.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전체 이제 박스권의 중심 일시 저항인데 미리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고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오늘 뭐 슈팅이 먼저 좀 시작이 좀 됐던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장 중에 아랫꼬리를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좀 달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장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혜주 부분들의 식품주 쪽으로 순환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업 식당 자체도 수혜업종이 좀 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. 네, 5장 인기주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디딤 ENF 살펴봤습니다. 말씀해 주셨던 그 프랜차이즈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잘 알고 있는 곳인데요.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 이 식품주들 순환매가 또 돌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초점 맞춰서 종목들 선정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종목명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코롱 글로벌입니다. 코롱 글로벌이요. 자회사 안에 그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우크라이나나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시세를 예. 좀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요.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이슈로 좀 살펴볼까요? 예. 우리가 이제 그 네옴시티 수혜 부분들은 현재 삼성 쪽하고 현대 대기업 어떤 건설 계열사만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를 좀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 부분들은 약간 건설 업체는 소외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업 계열사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기업은 해외 수준 능력이 좀 있습니다. 그중에서 코롱 글로벌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코롱 그룹주 관련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코롱 글로벌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세 가지 쪽에 이제 에너지 플랜트 쪽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네옴시티는 수주 지원다 원팀 코리아의 이제 공식 멤버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참석을 했던 경력이 좀 있고요. 또 세 번째 부분들은 해외 수주 여러 어떤 가운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대한 어떤 그 참여 추진 부분들을 공식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 부분의 이슈를 통해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대형주 쪽은 테마를 좀 타지 않는 어떤 속성들이 좀 있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테마를 좀 타죠. 그래서 동부건설이나 금호건설, 코롱글로벌 이런 업체 부분들이 테마를 좀 탈 수 있고 또 코롱글로벌은 최근에 이제 미분양 관련된 부분, 주택 파이낸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비주택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상대적인 재무적 안정성도 겸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롱글로벌 부분들이 전체 장기 바닥권에서 현재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갭상승을 좀 떴습니다. 갭상승하고 아랫꼬리 절반을 좀 달고
또 아래꼴을 또 달고 있죠. 그래서 5절에 전체 어떤 시장이 갭상승, 그다음에 절반 조정, 장중 아래꼴이 절반 조정, 다시 반등에 또 성공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장 망청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대바닥이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어떤 어떤 프리미엄이 전혀 붙지 않는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5장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두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 글로벌 살펴봤습니다. 일단은 해외 수주 능력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상대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들 만나봤습니다.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. 좋아요, 구독!